20세기의 탄생에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상품들이 추억의 옛날 패키지로 재탄생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겐 신선한 재미를 주고 기성세대에겐 반가움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오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탄생 50년이 된 초콜릿 과자가 추억의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1974년부터 현재까지의 변천사를 담아 모두 4종의 패키지로 재탄생한 겁니다. 여러 세대가 그 시절 추억을 회상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기획하였습니다. 1020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파란색 상자, 오히려 젊은 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옛날 패키지가 나왔다고 해서 수소문에서 찾으러 왔어요. 오히려 더 귀엽고 힙해서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층에서는 할머니와 밀레니얼을 합친 할메니얼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겨냥해 식품업계에서는 수십 년 전 디자인이 속속 부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유통된 생수도 1982년 탄생 당시 모습으로 온라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74년의 역사를 간직한 탄산음료도 1950년의 모습을 복원한 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오늘날 친숙한 초록병 대신 당시 유통됐던 갈색병에 담겼고 순설탕이 사용돼 맛도 조금 다릅니다. 어렸을 적부터 사랑해주고 계신 소비자분들에게는 즐거운 기억으로 그리고 요즘 1030 세대들에게는 색다른 경험으로 다가와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